안녕하세요, 아또입니다. 월드 어김없이 돌아온 한도TV의 갑자몽빠워. 오늘의 깐땡츠. 케찹 대 마요네즈. 케찹 대 마요네즈. 우리 핫도그의 그 뭐라냐? 그 팬 뭐라냐? 이름? 팬네임? 구독자 애칭. 구독자 애칭. 팬 애칭. 케찹이죠? 케찹. 남자 팬을 마요네즈로. 머스타드 아닌가요? 머스타드였구나. 애칭이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있죠. 여성 쪽에만 애칭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맞죠. 남자 팬들과 여자 팬들은 똑같죠. 네,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 하세요. 진짜요? 그러면 왜 여성 팬들의 SS만 탐방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맞잖아요. 내 인스타에 거야. 들어오는 남자는 없어. 100명 중에 1명 정도? 나는 많아. 아, 뭐야. 왜 이렇게 뻥을 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마요네즈가 좀 더 좋아요. 보통 어떤 음식이든 케첩에 어울리지 않나요? 마요네즈는 좀 어울린 음식이 있고 안 어울린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가? 누가 케찹 먹을지 누가 마요네즈 먹을지 게임 주세요. 나는 우리 핫도그 TV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아, 우리에 어, 관련된, 관련된 퀴즈? 이걸 못 맞힌다. 초심 잃은 거죠. 아, 초심 테스트 같은 거구만. 누가 더 연예인병 걸렸느냐. 핫도그 TV 첫 영상이 업로드된 날은? 야, 이거 2017년 7월 11일. 아, 그거잖아. 무슨 영상이냐? 다음 번. 7월 맞고요. 그래. 자, 2017년 7월 25일. 땡! 아, 7월 21일. 7월 18일 땡. 7월 16일 땡. 7월 14일 땡. 초심 이런 거 아니야? 7월 4일 땡. 7월 3일 땡. 7월 2일 정답! 1대0 1대0. 그렇다면 이 영상의 현재 조회수는 얼마예요?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 이게 초심을 3.6만 땡. 1.7만? 땡. 1.6만? 정답! 뭐야 이게. 2019년 2월 7일 구독자 수 정확히 몇 명? 47만? 그러니까 아니야. 47만 1000명대가 1000명대야. 아니야, 47만 넘은 지 꽤 됐어. 아, 그러니까 아, 47만 4천? 아아 47만 2천이 됐죠. 무슨 봐. 47만 8천. 자,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4794 479445 어? 땡! 479455 땡! 479454 정답! 아!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결과만 보니 초심은 내가 더 찾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는. 그래서 정재열은 존나 버르장머리가 조리 팬을 먹겠다. 케찹, 저는 마요네즈.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와, 비주얼 오지걸랑이요? 잠깐만, 이거 살찌지 않아? 마요네즈가 칼로리가 진짜 높기로. 아, 진짜? 고추장 같잖아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야, 케찹 먹방 이렇게 먹으면 돼요? 에? 응이라는데? 농담이고. 자, 첫 번째 음식은 뭐야 이게? 레멘.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랑? 이거 레멘이랑 같이 찍어 먹으면 되지. 아, 근데 그 너무 괴랄해지잖아. 맛이 없어지잖아. 아, 근데 나 이거 있어, 어릴 때 초딩 때 이렇게 먹어봤어. 맛있어. 그러니까 그건 그렇겠지만 이거는 그거는 내 알바가 아니니까. 아니, 근데 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빠. 케찹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와, 나 마요네즈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야, 맛있어. 맛있다고? 야, 저는 비주얼을 위해서. 야, 근데 맛있어 나. 아니, 근데 나 그럼 내가 합리화인가? 케찹라 하면서 내가 아니, 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진짜로 먹어. 어, 난 괜찮은데? 아, 아닌가? 아. 와, 잠깐만. 정체성이 혼란이었지? 나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표현을 못하겠네. 잠깐만요. 비빔면. 먹을게요. 확실히 알았어. 맛없는 거야, 이거. 와,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확 온다. 오! 올라. 누굴 걸어? 확 누굴 걸어, 갑자기. 또 갈 것 같아, 저기? 또 엄청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주 가시죠. 다음 음식 주세요. 오, 예스! 이게 뭐지? 연어. 연어, 훈제 연어. 연어 구이는 마요네즈랑 많이 먹죠? 좀 마요네즈랑 어울리는 느낌이. 그치? 이거. 자,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연어 구이. 야, 그거는 맛있겠다, 그냥. 충분히 먹을만해. 어, 야, 이게 좀 맛있을 것 같은데? 나 먹을만 하다. 일단 이거는 그냥 맛있어요. 케찹은 좀 달콤한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야, 가지가 있네? 있지, 연어 가지 있어 원래. 연어도 엄연한 생명체야.
생면 무독하게 발언하지만. 아, 연어 굉장히 맛있네요. 연어 구이가 이게 짭짤하잖아요. 그걸 느끼함이 싹 잡아줘. 멘트 좀 해봐. 뭐라 해? 확실히 케첩에 찍어먹는 연어 어때요? 잘 어울려요, 조화가? 응. 진짜 초심 안 잃었어. 안 늘어! 멘트가. 맛있다. 진짜 초심 안 잃은 우리. 연어 한번 드셔봅시다. 아, 탕수육. 아, 탕수육이야? 야, 탕수육은 케첩에 찍어 먹지 않나? 어, 나 본 거 같은데? 자, 딱 봐, 비주얼 딱 어울리잖아. 죄송한데 저는 부먹이라서요. 죄송한데 진짜 어떻게 먹죠? 이빨 나갈 뻔했어요. 진짜 너무 짭짤해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빨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야, 이빨 나갈 뻔했어. 그러면 게임을 통해서 한 번만 진짜 소스를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아, 아, 찐통으로 한번 먹어봐라. 한 명만. 잠깐만, 토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탕수육. 자, 먹어볼게요. 일단 원본. 이거야? 이거야. 이게 요리지. 이게 요리야? 아니, 나 진짜 위기가 차서 죽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먹나 봐. 통기 얹혔어. 아, 진짜라니까. 뭐 이렇게 힘들어해, 어떡해.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더 이상 진행 불가할 정도야? 어. 그러면 나가. 혼자 할 테니까. 뭐 어떡하라고. 나가. 진행이 가능하지. 집에 가. 케첩은 근데 진짜 뭐랑 먹어도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요네즈 뭐랑 먹어도 그렇게 이상해요. 뭐랑 먹으면 맛있지? 오징어, 샐러리. 아, 그럴 때 먹으면 좋아. 사람이 심리적으로 막 스트레스 참고 우울할 때 그때 참치 마요를 먹으면. 잠깐만. 아, 그게 아니고 그 케첩은 언제 먹냐면. 아. 보통 겨울철에 많이 먹는데. 겨울철에. 겨울철에 이렇게 감기 걸리면. 진짜 드립 케첩 아니다. 진짜로. 드립 진짜 케첩 아니다. 맛있었다. 케첩! 야, 떡볶이를 어떻게 먹지? 떡볶이는 마요네즈랑 이제 찍어 먹기도 안 하죠. 순대? 아, 순대 케첩에 찍어 먹는 데 있지 않아? 자. 오! 맛있다! 저도 한번 가볼게. 마요 순대. 어. 너무 맛있지? 아니? 먹어볼래? 아니야. 먹어볼래?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떡볶이라도 먹어.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화이트 떡볶이가 있잖아. 그나마 모든 음식들 중에서 제일 나. 떡볶이가? 응. 내가 마요네즈 짬밥이 있는데 이거 먹지? 어. 내가 토해. 먹고 토할게 그냥. 먼저 갈게. 어. 잘 어울릴 수도 있지. 아, 왔어? 인터넷에 좀 찾아봐라. 마요네즈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 한입만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엄살 부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의 종아. 울려라! 울려라! 숫자를 바라진 않았는데. 넌 뒤졌다. 근데 거의. 아, 여러분들 이거 너무. 내가 여태까지 먹은 거보단 적어. 그러지 마. 이거 이것만 먹으면 되잖아. 국자도 들어. 잘못 들었어. 근데 이게 팔이. 팔이 안 꺾여. 뭐해? 아. 야, 너 실제로 입이 떨려 지금. 와, 근데 세다. 와, 이게 맛있는 거였구나. 케첩이 낫지. 이거 심각해. 그러니까 너가 너무 내가 봤을 때는 고급 과정부터 시작했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마스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 마스터 과정을 너무 빨리 시작했어. 근데 왜 밥 먹냐? 왜? 알겠는데 왜 그렇게 뻔뻔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오작불 조작불 애들. 야, 근데 엄청 크다. 가위 좀 주세요, 가위. 누구 진짜 이 아름다운 신 같은 분? 와, 저 98년도 감성 있죠. 아직도 쟨 싸이월드 되니까. 자,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진짜 자신감 있게. 맛있을 것 같아. 괜찮냐? 괜찮지? 어. 그래, 괜찮을 것 같다니까. 케첩.
먹고 케찹 소고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만해? 괜찮아? 가차비네. 가차비야. 역시 우리 케찹이들. 고기의 느끼한 맛을 마요네즈가 싹 잡아먹어요. 고기의 느끼함을 못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머리가 존나 아픈 사람한테 배를 존나 세게 때려가지고 머리 아픈 걸 잊게 하는 느낌 있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자, 다음 음식. 뭐야? 우리 와이프 보던 사이즈인데? 아니, 숫자의 그립감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립감이. 이거 봤어? 아, 나 미친 거야. 나 지금 화났어. 마요네즈 그만 가져와. 바나나 케찹은 좀 아니다. 고추 좀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하셈? 아, 까잖아. 아, 우리 원하는 그림 있으니까 빨리 그거나 해. 어! 야, 이거 아니다. 아, 근데 신기한 게 바나나랑 먹으니까 토마토 맛이 나.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오바가 아니야, 진짜 그래. 누가 전기를 켰어. 한 입만! 어필 법칙이야. 여기 거 쓰라고요? 닦아주세요! 핀들도 한번 먹여봐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면? 그러면은 제가 국자를 하기 전에 번외 게임으로다가 어? 핫도그TV의 새로운 코너 핀디디를 먹여라! 자, 어서 봐야 돼. 거하게, 거하게. 아, 진짜 카메라에 토한다. 자. 빠! 나! 나! 빠! 빠! 아싸! 이겼다! 뭐야? 뭐야? 아니, 고급 단계거든. 아, 지가 먹어봐야 돼. 우와! 아, 빠! 나무! 뭐래, 뭐래. 첫 번째 음식부터 끝에 음식까지 이렇게 먹으라고 이거 먹었다고 지금 토하러 간다고? 케찹은 근데 뭐랑 찍어도 웬만하면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찹 가찹. 그럼 오늘 어땠어요? 이거요? 진짜 한 3년치 마요네즈는 제가 다 먹었거든요. 진짜 먹는 거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마요네즈. 그래야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더 불편하지 않은 각자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고 싶은 각자 방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